요즘 같은 오미크론 확산세라면 대통령 선거 날 수십만 명이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에 여야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확진자들은 대선 당일 투표가 끝난 뒤 3시간 동안 따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대로라면 다음 달 4일과 5일 사전투표 뒤 9일 선거일까지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관건입니다. 확진자용 투표소가 없기 때문입니다. 방역당국 전망대로라면 나흘 동안 투표가 봉쇄될 유권자 수 수십만 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. 이런 우려에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 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나오는 방안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뒤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에 확진자와 격리자의 별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. KF94급 정도의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하면 되고요. 최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을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. 확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시는 거죠? 네,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예. 여야는 내일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. 우편투표 대상자의 코로나 확진자를 포함하고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. 큰 틀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. 정부 차원에서도 15일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세부 대책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.